남에게 주거나 공짜로 얻어오면 안 되는 물건이 있는데요.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오면 이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어 집안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분당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남에게 주면 절대로 안 되는 물건과 받으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집안을 지키려면 집중하시고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좋아요 야무지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집안에 사용하는 물건들이 그 집의 기운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놓인 물건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남에게 주면 안 되는 물건과 받으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받으면 좋은 물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크게 성공한 집안이나 성공을 거둔 사람의 물건을 받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기운과 에너지를 나누어 받는 것으로 아주 좋은 일입니다. 물건을 나누어 준 사람의 성공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도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삶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쓰는 물건, 예를 들어서 책상이나 뭐 스탠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이 쓰는 물건은 그 사람이 성공을 하기까지의 좋은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던 물건 등을 받아오면 좋은 기운을 함께 받아올 수가 있는데요. 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물건은 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합격운을 높여주어 좋습니다. 또 명문대에 들어간 학생이 쓰던 책상이라든지 대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사용하던 스탠드와 같은 것 등은 받아오면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던 학생의 모습이라든지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불을 밝혀두었던 장면을 머리에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공부에 매진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것은 받아 쓰시면 아주 좋은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물건은 크게 성공한 사람처럼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삶의 생명력과 행운이 북돋아지는 것이죠. 성공한 가정의 식탁, 이 가정이 화목하고 잘 풀리던 집안에서 사용한 식탁을 받아오면 수지 맞는 물건 중에 하나일 텐데요. 식탁은 그 가정에 좋은 기운이 머무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좋은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나누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에너지와 활기가 깃든 쓰던 식탁을 선물 받으면 아주 좋습니다. 사람만이 기억을 품는 것이 아니라 물건도 기억을 품는다고 합니다. 이 물건이 품고 있는 기억이 이 집은 행복하고 술술 잘 풀려 크게 성공한 집안이야 라고 기억을 하는 물건이라면 이런 물건들이 담겨 있는 좋은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나눠주게 됩니다. 따라서 화목하고 크게 성공한 가정에서 받아온 식탁 등은 집안의 길을 성하게 하고 건강과 화목을 가져다 주면 물론 재물운을 크게 상승시키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또 성공한 집에 화분이 있는데요. 성공한 집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잘 키웠던 화분 등을 나누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꼭 받아오세요. 특히 생명력이 강한 반역식물이나 금전수와 같은 식물은 집안의 재물운을 크게 흥하게 해주는 활기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받으면 재물운, 건강운, 가정운 등이 상승하고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도록 만드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 이런 안 되는 물건은 또 무엇일까?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집안의 물건을 받으면 운이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반대로 망한 집안의 물건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쇠락하는 기운의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어떤 물건을 받는다는 것은 그 집안과 그 집안의 기운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보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만일 물건을 준 사람의 사업이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을 경우 사업 실패, 가정 불화 등을 떠올리게 되면서 음의 나쁜 기운들과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따라서 망한 집안의 물건들은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아무리 그 물건이 좋고 명품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작은 유익을 위해서 더 큰 복을 내보내는 일이 될 거예요. 심지어는 집안을 말아먹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룰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조상의 물건이나 부모님이 살아 쓰던 물건은 여러분들이 물려받아 써도 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상의 얼 혹은 부모님의 좋은 어떤 그러한 기운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지만 다른 집의 망자의 물건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떠한 시기로든 어떠한 경우로든 여러분들의 삶에 해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함부로 집안에 들이시면 안 됩니다. 또 환자의 물건이 있는데요. 같은 이유로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쓰는 물건도 결코 받으시면 안 됩니다. 버리기에는 아깝고 쓸만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풍수지리적으로는 재앙이나 불운은 전염된다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고 싫어한 것을 접촉하면 길해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사용하고 접촉한 물건에는 그 기운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게 되면 물건에 담겨있는 기운이 접촉한 사람에게도 옮겨가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무리 고가의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다 죽어가는 환자가 남에게 나눠주는 물건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 망하게 된다라는 옛말을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이런 물건 함부로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 중에서 망해가는 집안의 물건입니다. 옷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 남에게 물건을 받는다면 번영하는 사람의 물건을 얻어야지 가세가 기울어져 가는 사람의 옷을 얻어와서도 안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이나 버릴까 생각했던 옷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옷은 사람의 기운이 강하게 묻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명품일지라도 망해가는 사람에게 받은 옷이나 핸드백, 신발 등은 절대로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사물에는 언제나 그것을 사용하고 선물한 사람들의 기운이 담긴다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지 적절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재물은 건강운이 흥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집안의 질병이나 우환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신청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